두 번째 강연으로서 권은영 선생님의 그 사기, 사마천 사기의 열전에 나오는 오자석편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복수의 화신입니다. 권은영 선생님은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에 계시며 그 서사문학을 중심으로 중국문화 연구를 두루 연구하고 계신 전문가이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이럴 줄은 몰랐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두 번째 강연을 맡게 됐고요. 사마천 사기에 그중에서도 오자석 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복수의 화신으로 정했습니다. 복수. 그러니까 뭐 사마천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죠. 그리고 특히 앞에 시경을 이야기해 주신 우리 선생님도 계시면 저는 중국어로 하면 공즈면첸 두시징, 공자 앞에서 시경을 읽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는 내용 위주로 여러분께 전기수처럼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원래 지난주에 제가 7시에 딱 시간을 지켜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조금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그 내용이 길어졌으니까요. 제가 좀 짧게 간략하게 오자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아주 간략하게 보면 복수란 무엇인가, 이제 좀 복수가 화두죠. 그리고 이제 복수를 하는 인물 오자석 에 대한 생애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러려면 오자석이 살았던 시대는 언제인가, 춘추의 시기에 대한 이제 그 지역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제 그림을 보면서 어디가 무슨 국이고 어디 어느 나라고 이런 걸 알아야 이제 오자석의 행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방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좀 재미난 이야기들, 와신 상담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복수를 꿈꾼다. 복수, 혹시 꿈꿔보셨나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김에 이번 생에는 꼭 복수를 한번 해야겠어. 그럴 만한 대상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다행이네요. 네. 복수라는 것은 원수를 되갚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원한을 내 사무칠 만한 그런 어떤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생일을 살면서 복수를 할 만큼의 그런 감정이 올라오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학생들이 많은데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그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사람이 꾹 밟은 거예요. 그럼 굉장히 화가 나죠. 그렇다고 해서 가만두지 않겠어, 끝까지 찾아가서 복수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라는 감정 자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그리고 뭔가 나에게 정말 진심으로 원한을 사무치게 하는 사람에게 혹은 대상에게, 집단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자선은 굉장히 복수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오자서입니다. 오자서, 나는 복수를 꿈꾼다. 그럼 왜 꿈꾸는지를 알아야겠죠. 집요하고 잔인하고 처절한 복수입니다. 넘어가지지가 않네요. 네. 오자서는 이제 오원이라고 이렇게 원이라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사기나 이런 다른 자료에 보면 운은 운으로 한다. 그래서 오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가 자서라서 보통 우리가 오자서라고 부르고요. 초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명문가였어요. 초장왕 시대에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명문가의 인물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볼 초평왕에는 아버지께서 태부로 있었어요. 태부라는 것은 이제 태자의 교육을 맡는 그 관직이라고 볼 수 있죠. 방금 얘기했었던 공자가 BC 551년에 태어났는데 그것보다 8년이나 더 먼저 태어났던 인물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이야기를 보면 이제 송무나 뭐 와신상담의 이야기, 거기 함녀, 부차, 구청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오자서의 복수입니다. 네, 일단 한번 지형을 보도록 하죠. 춘추시기 형세도를 보니까 아이고, 보기만 해도 되게 복잡해요. 넘겨주시겠어요? 안 넘어가네? 앞으로 지도로 넘겨주십시오. 네.
보면은 여기가 이제 초국이에요. 초국의 이제 영이라는 이 지역을 이제 서로 찬탈하려고 노력하는 곳입니다. 서로 막 나중에 여기를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이러면서 전쟁을 펼치죠. 그리고 요 지방을 넘어가면 오국. 이제 초국 사람이긴 하지만 오자서의 주요 활동 무대는 오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월국. 제가 다 색깔을 다르게 해놨죠? 보라색은 초국. 그 다음에 빨간색은 오국. 오나라. 그리고 연두색은 월국이라고 해놨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인물들도 이 색깔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요 세 나라만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잘 보면 여기 위에 손국이라는 데도 있고 정국이라는 곳도 있고 진국, 그다음에 진시황의 그 진 이렇게 요 지역들은 모두 오자서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복잡한 오자서가 왜 그러면 복수를 하려고 했는가? 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표에 있는데 다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평왕 나옵니다. 초평왕이 이제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초평왕의 아들이 태자 건이라고 있는데 건이 이제 곧 태자비를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혹시 건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나요? 건이군요. 그렇군요. 어떡하죠? 나중에 죽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근데 태자 건이 이제 태자비를 맞이해야 돼요. 근데 그 비무기가 태자비를 데리러 진나라에 갑니다. 진나라에 갔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오면서 생각하는 거죠, 비무기가. 이 여자를 평왕한테 드리면 나를 굉장히 친애하시겠다. 총애하시겠다. 그래서 가서 얘기합니다. 태자비는 다른 여자 구해도 되니까 본인의 부인으로 삼으십시오. 평왕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취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무기 입장에서는. 평왕의 라인을 탔어요. 근데 나중에 태자가 왕이 될 수 있잖아요. 태자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위치가 굉장히 위협받는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태자를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왕, 당신이 저 여자를 취해서 부인으로 삼고 진이라는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아서 비무기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안 좋아서 태자가 아니래도 모반을 할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형님이 그런가? 근데 오사라는 여기 이제 노란색 줄에 있는 오사가 바로 이제 오자서의 아버지인데 오사한테 물어봅니다. 태자의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과연 우리 태자가 그럴 수 있겠는가? 오사가 화를 내죠. 아니, 소인배 얘기 듣고 아들도 못 믿으시면 어떻게 왕이십니까? 이러면서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런가? 이러다가 또 비무기가 얘기가 가요. 지금 안 죽이시면 나중에 분명히 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왕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거 아니면 이거지만 내가 힘들면 안 되니까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오사도 태자의 편을 들었으니까 당연히 목숨이 위협받겠죠. 근데 이제 오사를 데려다가 막 혼내고 그 다음에 태자를 이제 죽이라고 보래요. 사람을 보냈는데 다행히도 죽이러 갔던 사람이 미리 사람을 보내서 도망치라고 해서 태자건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게 어디로 도망가냐면 송국으로 도망을 가요. 다행이네요. 그렇죠? 도망을 갔어요. 일단. 근데 오사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오상 그리고 오자서. 오상이 이제 형이고 오자서가 동생이었어요. 오사는 굉장히 많이 이제 고초를 당했겠죠. 근데 비무기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복수라는 건 그런 거죠.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시 돌아와요. 사랑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복수도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비무기가 얘기해요. 왕, 오사한테는 굉장히 똑똑한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오상이고 둘째가 오자서야. 그 둘을 반말을 하면 안 되죠. 네,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너무 똑똑해서 그래서 후환이 두렵다면 그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아버지를 살려줄 테니 너희가 오면 같이 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왕이 오사한테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아들 둘을 오라고 해라. 그랬더니 오사가 껄껄 웃었겠죠. 아마 오상은 오겠지만 오자서는 오지 않을 겁니다. 걔는 굉장히 참을성 있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도 오사의 말을 듣지 않고 형왕이 사람을 보내서 둘을 불러와요. 그러더니 둘이 들고 이제 형제가 논의를 해야겠죠. 형 어떡하죠? 아버지를 살려야 되나요?
근데 오상은 내가 가겠다. 근데 오자서가 생각해봤는데 이거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가야 되죠. 그래서 형 이거는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도망가서 훗날을 도모해요. 근데 오상이 형이 나는 가겠다. 아버지가 부르셨는데 가야지. 그리고 설사 내가 목숨을 지금 부지해서 나중에 살아남았는데 원수를 못 갚으면 그 원한을 내가 어찌하겠니? 오자사, 너는 도망가라. 너는 도망가면 반드시 원수를 갚을 만한 능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상만 갑니다. 그럼 결국 오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오사랑 같이 죽었습니다. 근데 오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자사만 오지 않았으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너네 초국은 앞으로 전란으로 가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습니다. 오자서가 굉장히 힘들게 도망을 가게 되죠. 오자서가 도망을 가는 일들은 이제 일단 어디로 가야 될 거예요? 오자서가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갈까요? 누굴 찾아가야 될까요? 누굴 찾아가야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네네. 아무래도 태자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냥 아버지가 태자 편을 들자가 살았으니까 이제 건을 찾아갑니다. 송국으로 가는데 가가지고 뭐 정국으로 가요. 정국으로 갔더니 정국에서 굉장히 태자를 좋아했는데 또 좀 큰 나라로 갈까 하고 진국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진이 위에 있던 진이에요. 찐이라는 곳인데 진국에서 이제 경공이 보니까 정국에서 태자를 되게 좋아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너를 이용해서 그럼 정국을 멸하게 할 테니까 네가 정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국에 몰래 가요 태자가. 잘해줬죠 정종공이. 근데 거기 있는 시종이랑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태자건은 거기서 주살됩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이제 태자건에게 아들이 스린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다가 막 도망가고 막 쫓기고 하는 중에 소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오목하고 초목의 어떤 경계선이라고 해요. 거기를 막 이제 잡힐랑 말랑하고 넘어가게 됐죠. 그랬는데 그 강을 넘지 않으면 결국은 초국에서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데 그때 어부가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추격해오는 자를 피해서 강에 이르렀을 때 배를 타고 있던 한 어부가 오자서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고서 구해줍니다. 그래서 구해주고 나서니까 오자서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백금의 그런 값어치를 가진 보검을 왕에게 받은 보검을 건네주면서 이걸 받으십시오 해요. 그랬더니 그 어부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초국의 법에서는 오자서를 잡으면 잡은 자한테 종 5만 석과 집규라는 어떤 자비를 주기로 했는데 내가 이까 백금의 칼을 가지고서 당신을 살려줬겠소. 그리고서 결국 목숨을 건지게 되죠. 오자서는 그러면서도 넘어가서 걸식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넘어오게 됐어요. 어디로 넘어왔냐면 함녕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함녕 어느 왕국 나라였던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오나라.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이 많이 왔군요. 오나라입니다. 근데 함녕의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 더 앞으로 가려면 오왕 료가 있어요. 근데 함녀가 원래는 왕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왕 료가 왕이었는데 딱 그 오자서가 딱 가가지고 거기 근처에 이제 국경에서 막 꽁나무 가지고서 막 싸우는 여인들을 보더니 아 지금 초국이 굉장히 분란하구나. 그래서 가서 쳐들어가서 뭐 좀 이렇게 싸움을 했어요. 근데 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자서가 지금 치십시오 초국을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함녀가 그때 이름이 공자광이에요. 그러니까 요왕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아닙니다. 저 오자서 지금 초국에서 아버지랑 형 다 죽어가지고 지금 와서 초국에 원수가 풀려고 하는 거니까 믿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요왕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초를 넘어가지 않았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오자서가 판단을 했어요. 아 왕이 되고 싶어하는. 조용히 전제라는 자객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광에게 그 사랑을 바치고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이 요왕을 쥐어줬겠죠. 암살을 하고 함녀가 왕이 됩니다. 그럼 함녀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를 불렀겠어요?
오자서 불렀겠죠. 그래서 오자서를 불러서 같이 이제 그 오 나라를 이제 통치하는데 큰 인물로 쓰게 됩니다. 이렇게 잘 살다가 보니까, 잘 살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또 내란도 생기고 그러게 되겠죠. 그래서 동생이 부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초국하고 싸우는데, 영이라는 아까 지역을 뭐 이렇게 점령하거나 그런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그 부계가 결국 내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을 하겠다고 합녀가 없는 사이에 이렇게 한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났죠. 다시 처분합니다. 그리고서 합녀가 또 이제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옆에 오른쪽에 있는 월국하고 또 싸움이 났겠죠. 이쪽을 다 점령을 해야 되니까 구천하고 전쟁을 하게 됐고 구천에 군사들이 와서 합녀를 다치게 했어요. 근데 기록에는 사기에는 뭐 손가락이라고 이제 해석된 부분도 있지만 발음으로 다리를 다치게 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다치게 했든 손을 다치게 했든 어쨌든 지금으로 치면은 그 상처가 막 커졌다니까 뭐 파상풍 정도 되려나요? 아니면 어떤 큰 이렇게 크게 상처가 덧나서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때 얘기해요 합녀가. 부차야 구천이 너의 아버지를 죽였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감정이 아버지를 죽였다. 그러면 바로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서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절대 그 원수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부차는 이제 그때부터 구천과 굉장히 싸움을 열심히 벌이게 되는 거죠. 거기에 오자선은 큰 인물이 되어줍니다. 근데 합녀가 죽기 전에 여기 보면은 백비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렇죠? 글씨가 잘 보이지 않지만 백비라는 인물이 오자선을 찾아와요. 이 백비도 보라색인 걸 봐서는 어느 지역 사람이죠? 원래 초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초국 사람인데 역시나 초국에서 배신을 당하고 다 가족이 멸망하고 이제 도망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비가 오자선을 찾아옵니다. 오자선가 얘기를 바로 받아줘요. 사람들이 너무 의아해하죠. 어떻게 받아주냐고. 모르는 사람인데. 그랬을 때 얘기했던 것이 이제 동병상련의 노래를 부르면서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가엾이 여긴다. 라고 해서 같이 초국의 원수를 진 그 인물에 대해서 백비를 받아들이는 아주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백비에 의해서 결국 오자선은 죽게 되거든요. 이제 부차와 구천의 전쟁이 일어나고 오자선은 계속 이제 백비와 이제 갈등을 겪게 되면서 이제 계속 일이 진행이 되죠. 부차가 초국을 막 계속 정벌을 하러 가고 그런 도중에 굉장히 많은 전쟁에서 승을 얻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자서가 막 갔어요. 갔을 때 제일 먼저 찾은 사람 아까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초평왕이 이제 진나라의 어떤 태자비를 자기 아내로 가졌죠. 그래서 진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초평왕이 죽고 그 진이 초소왕이라고 아들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초평왕은 죽고 초소왕이 즉위했던 시대였어요. 오자서가 막 초에 갔어요. 가가지고 누구를 맨 먼저 찾았을까요? 그러면 살아있는 초소왕 찾았겠죠.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분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 그는 네 이렇게 합니다. 네 오자서가 평왕의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평왕의 묘를 파서 그 시체에 300번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것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도행 역시라고 해서 순서를 바꿔서 일을 행하는 경우에 예,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원수는 살아있을 때 갚아야 되는데 죽고 나서 갚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처절하게 부모의 원수를 근데 시체에 예, 하게 됐죠. 그때 당시에 이제 심포서라는 이제 친구가 등장을 하게 됐는데 심포서는 오자서하고 친공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자서가 떠나면서 난 반드시 초국을 멸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심포서가 얘기합니다. 난 반드시 초국을 지키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와가지고 평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능멸을 한 거죠. 근데 심포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이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인간인데 너도 한때 평왕을 모셨던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러니 심포서한테 미안하다 이러고 사라졌습니다. 심포서는 진을 찾아갑니다. 진을 찾아가요. 그래서 막 그 앞에서 계속 웁니다. 엉엉 7일 동안 계속 울어요. 그래서 우리
우리 초복을 살려주십시오. 근데 원래 지는 초복을 살려줄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마도 그 심포서의 어떤 마음에 감복하여서 그때 그것에 대해서 응해줬던 것으로 합니다. 어쨌든 오자서와 심포서의 관계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자서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시체 300번 채찍질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원한을 좀 갚긴 갚았네요. 그렇죠? 그래도 분이 풀리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오국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야. 네.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다음 이야기가 좀 너무나 구슬픕니다. 아까 제가 백비를 들여온 것은 큰 실수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백비가 어떻게 했냐면 구천과 굉장히 구차가 원수 관계였죠. 그렇죠? 원수 관계니까 서로 이제 전쟁도 많이 했을 거고 그랬을 텐데 결국은 오자성과 또 많은 이제 어떤 계략을 그 지략을 펼치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략을 펼쳐서 구천을 결국은 멸하게 합니다. 그래서 데려와요. 포로로 잡아왔어요. 근데 그 와중에 백비가 굉장히 좀 이간질에 좀 그리고 약간 교활하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뇌물을 이렇게 구천 월에 받아가지고 월부에 받아서 구천을 살려주자고 얘기합니다. 구천 그냥 노비로 쓰세요. 뭐 목숨까지 그러십니까? 계속 지켜보면서 노비로 쓰시면 훨씬 더 원수를 갚는 길이겠죠. 근데 오자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오자서는 거기에 찬성했을까요? 안 했겠죠. 무슨 소리입니까? 죽여야 합니다. 당연히 부처는 굉장히 인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부처는 남아서 당신을 해야 할 겁니다. 왕께서는 반드시 부처는 죽이셔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비하고 계속 부딪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백비가 그렇게 계속 진행하다가 오자서가 생각해보니까 아 오국엔 희망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국에 희망이 없는 그 오국을 떠나서 자기는 떠날 수 없으니까 자신의 아들을 제나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구천이 이제 들어와서 제나라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었어요. 제 경공이었나가 죽었을 때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 경계에서. 그러니까 구천이 밥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이러면서 막 제사 다 문상 받고 다 오시는 분들 손님들 다 받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제 나라에 공을 드립니다. 그걸 보고서 오자서는 이제 간파한 거죠. 아무래도 쉽지 않겠다. 빨리 부처는 없애야겠다. 그런데 자꾸 부처는 백비 얘기를 들으니까 제 나라 빨리 없애고 부처는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뭐 얘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서 뭐 부처한테 이렇게 붙어서 열심히 살다가 그 부부가 나중에 이제 너무 잘하니까 이제 월나라로 보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이야기로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바짝 엎드려서 속내를 숨기고 어떻게 치욕적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노비로 살고 있는데 근데도 바짝 엎드려서 계속 부처의 비위를 맞추고 백비한테 밑으로 돈을 주고 이러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그럼으로써 이제 백비와 오자선은 점점 멀어지고 오자선은 계속 구천을 죽이라 그러고 백비는 구천을 살리고 제로 가라 그러고 구천은 계속 제 공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구천에 대한 어떤 좋은 감정들이 좀 생겼겠죠. 이때 드디어 백비가 칼을 낸 겁니다. 부차 오자서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자기 아들을 제로 보내고 여기에 있다는 것은 아들을 거기를 보냈다는 것은 모반한다는 뜻 아닙니까? 오자서를 없애시오. 그래? 아닐 것 같은데? 그래? 이러다가 처음 들을 때는 아닐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렇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결국 백비의 얘기를 듣고 후차가 자결하라고 합니다. 총로라는 어떤 그 명검을 보냈다고 해요. 얼마나 오자서가 분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자서가 마지막에 자진을 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문객들에게 그 당시에 문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문객들한테 얘기를 해요. 나 죽는다. 근데 두 가지 유언을 하겠다. 내 머리맡에 부차의 관을 짤 수 있는 나무를 심어라. 그리고 내 두 눈을 파서
오국의 동문에 올려라. 내가 월국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오나라가 말하는 걸 내 두 눈으로 죽어서도 보겠다. 그 마음이 어떤지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원수를 흥성 막 웃으시네요. 네. 저희 지금 처절한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오국으로 왔는데 결국은 자신이 구해줬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부차에게 이제 자진을 하게 했고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부차의 기분은 어땠겠어요? 아니 이놈이 여기 말자루에 넣어가지고 강에다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뭐 이 돌멩이나 이런 걸 넣고서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게 했겠죠. 던져버려라 이렇게 한 겁니다.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오자성의 인생이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부모, 아버지, 형 다 잃고 도망가서 결국 왕으로 올렸더니 합녀가 유언을 했어요. 부차한테. 잘 모셔라. 그리고 처음에 왕에 올랐을 때 자신이 왕이 될 수 있게 요왕을 죽인 사람을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좀 더 떼줄 테니까 여기서 살래? 이렇게도 해줬고 그리고 실제로는 부차가 왕위에 올라갈 때 굉장히 큰 공을 세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 죽인 거죠. 아마 죽어도 눈을 못 감았기 때문에 눈을 동문에 걸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자선은 자신의 부모의 원수를 갚았지만, 갚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결국은 그 원수, 그것이 자신의 꾀에 또 넘어가서 자진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불운한 인생을 살게 된 인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에서 여섯 번째로, 뭐 시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여섯 번째 이야기로, 열전 중 여섯 번째 이야기로 오자서전을 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와신상담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마천 사기의 와신상담의 이야기가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와신상담은 섬나무 위에 엎드려 불편한 잠을 자고 부차가 그랬대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와신상담이라는 드라마도 있어요, 중국에. 근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부차가 맨날 자기 전에 이제 섬나무에 눕기 전에 군사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누구 죽이 누가 죽였니? 부처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시켰다는 거예요. 섬나무에 편한 잠을 자고 부차가 쓰디 쓴 쓸개를 빨면서 과거의 치욕에 대하여 복수를 다짐하다. 부처님이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보면 저게 쓸개예요. 그래서 앉아서 부처님이 계속 매일 이렇게 맛을 보면서 쓸개의 쓴맛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을 좀 뒤져보니까 원래 사기에는 와신상담 중에 상담의 이야기밖에는 없습니다. 저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구천이 아버지의 원수다. 너 부차야. 너는 그것을 잊지 말아라. 내 아버지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어디서 있느냐. 뭐 소식의 의 손권답조조서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와신상담이 사기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어진 이야기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많은 이 시대의 춘추 전국 시대 이야기들이 굉장히 뒤에 원대 작극이나 이런 어떤 소설이나 아니면 작품으로 많이 재현이 되게 되는데 거기서 훨씬 더 극적으로 그려지는데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와신상담이 부차의 이야기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기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 아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알고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는 그냥 스토리 아까 말씀드린 얘기만 이제 해놨는데 월국 군대에 화살을 맞았다. 손가락이냐 발가락이냐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어쨌든 상처가 덧나서 죽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자서가 부처한테 계속 얘기해요. 부처 죽이세요 라는 그림이에요. 죽이라니까요. 근데 안 죽이죠. 누구 때문에? 백비 때문에 안 죽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그렇고 여기에 이제 섬나무 잠을 잔다는 얘기는 사실은 알고 봤더니 사기의 얘기는 아니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차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그려놨죠. 예, 예. 넘겨주실래요? 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원수를 갚겠다. 부처는 살려줬어요. 살려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20년 뒤에 워랑 부천이 오왕 부차를 공격해서 굴욕적으로 굴복시키고 결국은 부차는 자결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초급도 아니고 5급도 아니고 인내시 강한 계속 쓸개의 맛을 봤던 구천이 패자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바로 이 사마천 사기의 오자서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좀 축약하려니까 극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는군요. 네, 태상공자서에서 그러면 사마천 사기라고 했으니까 그럼 태상공자서에서 사마천이 뭐라고 했는지 과연 오자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친 원한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참으로 크다. 왕이라고 하더라도 신하에게 원한을 사서는 안 되는 것이거늘 하물며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서도라. 일찍이 오자서가 아버지 오사를 따라 같이 죽었다면 하찮은 땅강아지나 개미와 무엇이 달랐겠는가. 그는 소의를 버리고 치욕을 갚아 명성이 후세까지 전해졌다. 슬프도다. 오자서가 강가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하고 길에서 벌식을 할 때도 마음속에 잠시라도 소국의 영 땅을 어찌 잊은 적이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그는 모든 고초를 참고 견디며 공명을 이룰 수 있었으니 강인한 대장부가 아니면 어느 누가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 원수를 갚는 거에 여러 가지의 조건에 사람을 죽이거나 원수 원한을 품는 것에 부모에 대한 원수를 갚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이 사마천의 개인적인 어떤 자신의 삶과도 생애와도 관련돼서 오자서에 대한 평가도 이와 같이 이루어졌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해 봅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김준현 홍윤기 선생님과 제가 이제 공전을 한 인물로 보는 중국 문화라는 수업의 교재에 나온 한 부분입니다. 이 오자서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마지막 평가를 하자면 이간질과 배반과 복수 그리고 비극적 삶의 비장미를 갖춘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비장미는 이제 슬픔과 함께 숭고함이 더불어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아름답고 즐거운 것만이 보이는 것이 아름다운 것만이 꼭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복수의 테마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아무래도 이간질하고 배반하고 뒤통수 치고 하는 내용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복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한을 사무치는 경우는 대부분이 내가 솔직히 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갑에게 복수를 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신이 주종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드라마도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은 대부분이 예전에는 사랑과 전쟁이 주였다면 요새는 이제 어떤 조직에 우리 부모님이 죽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복수를 직접적으로 한다던가 하는 그런 집단적이거나 혹은 주종 관계에서 원한이 쌓여가지고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멜로 빼고. 굉장히 웰메이드 드라마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배반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복수가 주인공이 지향하는 의식세계라는 이간질은 악역인 조연이 맞는 것이고 이때 악역 조연은 바로 비무기와 백비가 담당하게 되는 거죠. 오자서가 자신의 사무친 원한의 복수를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고부인 초국을 배신하여만 하고 나아가 자신의 복수를 실현하도록 도와준 오국에게 멸망의 저주를 퍼왔죠. 내가 월국에게 당하는 오국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겠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복수라는 삶의 의미를 던져주고 그런 억압적인 현실 세계가요. 복수는 끝내 주인공을 파멸로 몰아가게 됩니다. 이게 복수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해피엔딩이었으면 좋았겠는데 오자서는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인 오자서가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현실 세계에서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끝내 부당한 현실 세계 더불어 사망, 어떤 대상이나 목적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이런 비장미를 갖춘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저희가 교재를 만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자료 출처는 이제 아래에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진 자료 같은 경우는 꼭 출처를 밝혀야 되네요. 모두 바이두에서 찾았습니다. 네, 중국에서 찾아오지 못하도록 알려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복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지만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원한에 사무쳐서 복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오자서처럼 마지막에 원수를 제대로 갚지도 못하고 결국
죽게 될까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35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처럼 사기 열전을 기초로 드라마틱한 오자서의 얘기를 생생하게 재구성해 주신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볼까요? 네, 흥미로운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마지막 부분에 한국의 드라마 작품 속에 나오는 복수 이야기도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해주신 오자서와 같은 중국인들의 복수와 또 한국인들의 복수가 문화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 궁금해지셨을까요? 네. 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생각이 하면, 네, 그 우리나라 고전 작품 중에서 복수를 이렇게 얘기한 작품들이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혹시 고소설 전문가가 계실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딱 떠오르는 건 기막공전 같은 작품, 학공이 이제 노복들한테 완전히 패가망신하게 돼서 땅굴 파고 들어가 살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자란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거를 다 갚게 된다, 원수를 갚게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대부분이 그렇고, 아니면은 이제 여자 기생들이 의를 지켜가지고 남자를 구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버리는 거죠. 남자들이 그럴 때 이제 원수를 갚는다거나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 고전 전통 작품을 굳이 보다면 제가 볼 때는 중국 작품에 비해서는 한국 작품은 굉장히 소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드는 생각에. 그렇다면 이제 뭐 중국 문화랑 한국 문화랑 어떤 복수의 어떤 온도 차이를 굳이 얘기하자면 제가 최근에 봤던 드라마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랑야방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 좋아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랑야방을 전체를 정중행해서 보면서 맨 마지막 거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게 양나라 얘기인데 남조 시대 얘기예요. 양나라의 어떤 한 왕이 굉장히 똑똑한 이제 그 아들을 태자를 돕는데 태자가 너무 똑똑하니까 나와가지고 대전에 나와서 아버지 그게 잘못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들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형세가 굉장히 커졌겠죠. 그러다가 어떤 누군가가 태자가 모반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 의심을 갖지 않고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때 그 같이 라인에 있었던 그리고 자기의 이제 조카까지도 다 죽인 거죠. 근데 조카가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 돌아온 거예요. 얼굴도 완전히 달라지고 살아 돌아와서 이제 원수를 갚게 됩니다. 결국은 뭐 죽이는 것까지는 아닌데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명예를 살리게 돼요. 그때 맨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그 왕이 무릎을 꿇고 그 남자 이름이 매장소예요. 매장소이지만 원래 수예요. 이름이 수야. 내가 너 어렸을 때 기마도 그리고 말도 태워주고 활 쏘는 것도 가르쳐주고 내가 너 글도 가르쳐주고 우리 연도 날리지 않았니 그러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 삼촌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매장소가 간 다음에 이렇게 돌아보고 갑니다. 너무 매정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드라마를 생각해보면 드라마에서 막 복수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교도소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마주하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이제는 죄의 값을 치르시고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마디 하죠. 내 딸은 죄가 없지 않다. 잘 부탁하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죠? 반응은? 다 나오면서 보내야죠. 그래, 그 여자는 잘못이 없지. 그래, 내가 품어야겠구나. 안아야겠구나. 이게 뭐 나쁜 뜻은 아니라 데리고 가야겠다. 용서해야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또 와가지고 미안해요. 우리 아빠 때문에 너무 미안해요. 이러면서 둘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네,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복수는 복수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이 꼭 사극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대극에서도 역시 복수는 결국 복수로 끝나고 삼족을 멸하는 모든 역사는 다 되돌아올 복수를 거부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